예, 안녕하십니까. 예, 매니저입니다. 예, 여러분들, 제가 오늘 뭐 중요한 거라고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예, 저는 지금 노트북을 지금 인터넷 집에서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아니 그 신청 안 했거든요. 집에서 사용하는 걸 KT나 뭐 이렇게 인터넷 집에 설치 안 하고 핸드폰으로도 노트북이 있어요. 노트북 하나 있는데 노트북을 이제 노트북에서 인터넷 하고 싶은데 제가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뭐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뭐 그래서 제가 이제 알아봐서 알아보니까 이런 방법이 진짜 이걸로 계속 쓰고 있거든요. 한 6개월 동안 지금 이렇게 방법으로 이렇게 핸드폰에서도 검색하고 노트북 있잖아요, 이게. 노트북, 예, 안전 노트북인 노트북이 있어요. 노트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제가 이제 이렇게, 노트2 쓰고 있어요, 노트2. 노트2인데, 이게 이제 설정, 아시죠? 설정 가셔가지고, 이제 환경 설정 아시죠? 환경 설정. 여러분 환경 설정 아시죠? 잠깐만요. 환경 설정. 환경 설정 누르시고, 그럼 이제 보면은 여기 추가 설정에서 추가 설정. 여기 딱 노트2는 네. 이제 추가 설정 누르시고, 예.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노트2로 기준으로 한 겁니다. 예. 네. 노트2로 기준으로. 데터링 및 휴대용 핫스팟이 있어요. 네, 데터링 및 휴대용 핫스팟. 네. 데터링 및 휴대용 핫스팟이 있습니다. 예. 네. 데터링 및, 이것을 누르시고, 네. 이렇게 누르면은, 죄송합니다. 이렇게 누르면은 휴대용 와이파이 핫스팟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을 원래 꺼지면 꺼짐으로 되어있거든요. 꺼짐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이제 켜짐으로 누르면 여기 크기가 되거든요. 켜짐 누르면은 이제 여기 인터넷에 보면 노트북 보면은 이제 여기 아래 보면은 그 안테나 같은 거 있잖아요. 안테나 같은 거 그게 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거기서 이제 거기에서 하시면 되거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모르시면은 댓글 달아서 알려드릴게요. 노트북 보면은 여기 아래 보면 이게 안테나 이게 나오고 안 보인가요? 예,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뭐 제가 알고 있는 정보라면 정보겠지만 상식, 예. 상식이나요? 예, 다 알고 계신가요? 예. 저는 몰라가지고 이거 한달 동안 노트북 신청해야 되나? 아니 그 인터넷을 신청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고민했거든요. 근데 저도 알아보니까 이런 예, 하다 보니까 막 되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인터 노트북을 그냥 이렇게 이제 인터넷 신청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 이제 다른 휴대폰도 보면 설정 누르시고 아마 이렇게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데터링, 예. 데터링이라고 있어요. 핫스팟에서 아마 다른 휴대폰도 이제 그런 식으로 설정하시면 될것 같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뭐 좋은 정보일 수도 있는데 아시는 분은 에이 아시 다 아는 내용이야 그럴 수 있는데 예, 여러분 기억해 봐주시고 구독 제발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저기 로또 이벤트 참여 좀 부탁드리고 또 로또 정보도 공유하고 있으니까 예, 아무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주자주 들어오시고 응원 좀 많이 부탁드리고 먹방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행복하세요.